네, 그럼 유 박사님, 뭐 지금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그 연구 분야, 연구 주제 또 향후 뭐 연구 계획 이런 거 등등 포함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이번 여름에 학위 논문 쓰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논문 쓰고 있고 계속 연구하는 주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난민 정치인데요. 이런 연구 배경은 제 개인적 경험도 있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1년간 루완다의 코이카 봉사단으로 출국했었는데 그 당시 세이브 더 칠드런의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당시 부룬디 위기로 난민 캠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루완다 내에 있는 부룬디 난민 캠프가 저희 팀의 담당 구역이기도 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캠프를 관할하고 있었고 한 구역을. 네, 그래서 이 지역의 난민 문제를 보는 것과 동시에 난민을 꼭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난민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국가들에서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일단 루완다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유럽이나 한국 같이 이런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저개발국의 난민 현상, 특히 난민을 서로 주고받는 저개발국들이 난민 수용국이 되기도 하는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한 아프리카 특유의 이제 난민 정치 또 국내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연구 주제는 이런 난민 관련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남반구의 저개발국들의 난민 문제를 좀더 주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난민 연구 굉장히 중요한 연구 하시는데,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현안 이슈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라 또이 난민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혹시 이따 전체 토론 시간에 논의가 그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지금 3시 5분 지나고 있는데, 그럼 바로 유 박사님 발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5분입니다. 네. 네,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프레젠테이션 전체 화면으로 보이실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부분은 사실 제 학위 논문의 일부입니다. 제 학위 논문은 탄자니아와 루완다를 비교 분석한 것인데요. 지금 그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사하라 이남 난민 정책의 정치라는 제목이었고, 요번에는 탄자니아와 루완다가 같은 부룬디 난민 위기에 대해서 대응이 달랐다는 것을 주목해서 저의 챕터, 본론 챕터 3개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된 거는 일단 난민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난민의 85%는 사실 저개발국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1을 수용 배출해 왔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한 16년, 17년 이후에는 전 세계 난민의 4분의 1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예멘 등의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는 좀 4분의 1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뭐, 매우 장기화된 난민 상황이 있는, 오래된 난민 수용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는, 이 장기화된 난민의 90%가 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은, 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분쟁이라고 떠올리는 그 지역들이 포진된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끼리 난민을 계속 주고받는다거나 수용국으로서 난민 위기를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좀더 익숙했던 서구 중심 난민 정책 연구에서 벗어나서 저개발국의 난민 정책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하라 이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해낸 것의 기대 효과는 일단 난민 정책을 통해서 이 사하라 이남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정치적 속성을 좀 이해해 볼수 있지 않겠나 했던 것이고요. 또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국가의 역할, 그중에서도 정치 행위자나 제도적 맥락을 주목하였습니다. 또 지금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저개발국 난민 교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서구 선진국의 난민 정치와 혹은 난민 상황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연구가 이런 것에 대한 사례 연구로 제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선정한 탄자니아 루안다는요, 사하라 이남 최대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대호수, 그레이트 레이크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빅토리아 호수 등등 아주 큰 호수들이 포진한 지역입니다. 원래부터 뭐 영역 다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곳이고, 그만큼 서구 열강들의 패권 다툼도 치열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탄자니아 루안다는 사실상 현재는 약 20년 이상 난민 수용국으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난민 수용국으로만 기능을 사실 해온 나라이고요. 이두 국가는 동일 정당이 안정된 집권을 이루고 있어서 아프리카 내에서 보기 드물게 쿠데타나 어떤 정치적 소유가 매우 드문 나라들입니다. 루안다는 제노사이드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에 전후복구가 아주 잘 되었고, 높은 지지율, 정말 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또이두 국가는 20년 이상 장기화된 난민 상황이 있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30년, 4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이두 국가의 난민 정책 성격이 상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논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아래에서 보시는 맨 밑에 사례 3이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이고요. 이 사례 3입니다. 네. 사례 3이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렇게 수용국의 부담이 증대를 하고 있는 최근의 난민 상황에서 어떤 국가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어떤 국가는 난민을 배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 변화가 있든지 특정 정책을 선택할 때 정치 행위자 역할이 무엇이고 제도적 맥락은 이런 정치 행위자의 선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연구는 사실 국가 내 변화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동시에 분석을 하는데요. 탄자니아는 국가 내에서 아주 난민을 잘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정책에서 배타적으로 변했고, 루안다는 난민을 캠프에만 가두곤 하다가 2015년 부룬디 위기를 기점으로 난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례 3, 같은 위기에 대한 두 국가의 국가 간 차이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탄자니아와 루안다는 정책 방향도 달랐지만 같은 위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결과도 달랐는데요. 저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즉 정치 엘리트의 이해 추구의 결과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결국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정책 그 선호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프리카의 제도적 맥락이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제 제 연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 표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개방에서 배척으로 갔다, 그리고 루안다는 격리에서 포용으로 갔다. 즉, 점점 탄자니아는 배타적인 방향으로 갔다면, 루안다는 점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갔는데요. 제가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배척을 하는 가운데 부룬디 위기 2015년 부룬디 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다시 조금 더 친화적인 선택을 부분적으로 하긴 했다가 15년 부룬디 위기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배척 정책이 강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루안다 같은 경우는 15년을 기점으로 난민 격리에서 난민 포용이라는 캠프 격리에서 난민에게 사회 구성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간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난민 정책 뭐 연구 검토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글에 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난민 정책 유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난민 정책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그동안은 난민 정책이 명목상 즉 국내 제도화가 국제 협약이 국내 제도화가 됐는지 혹은 실천적인 측면인지만 구분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실천적 측면은 이제 난민을 수용하느냐, 난민을 수용했을 경우 어디까지 지원을 펼치느냐인데요. 이렇게 되면 난민을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난민 인권 침해 부분이라든지 난민을 일단 수용은 했는데 캠프에만 격리하는 문제 혹은 이들에게 선진국이 하듯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단 사회적 활동을 하게까지 하는지 이 정책으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 수용을 하더라도 난민의 사회적 지위에까지 어떤 그 권한을 주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협약 이행 수준 자체도 나누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난민이 수용된 것, 그리고 그 후에 수용국으로 수용국 사회 유입이 되는가, 즉 이제 캠프 밖으로 어쨌든 출입이 가능한가를 보았고, 난민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캠프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동이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주그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권, 노동권, 어떤 경제적인 접근권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권까지 이렇게 세 요소를 내서 봤더니 네 가지의 이런 난민 정책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제 학위 논문에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요. 일단 또그 다음으로는 난민 정책 결정 요인을 그동안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를 본다면 국제 수준으로 나눈다던가, 그 다음 국내 수준으로 나누곤 했는데, 특히 국내 수준에서는, 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친족들이 살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친족 내 마을로 그냥 잠시 피신을 하는 것뿐인데, 이게 국경 획정으로 난민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친족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는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또뭐 종교적 동질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거나 난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점, 특히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종교 동질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아프리카에서 맞기는 합니다만 이 탄자니아, 루안다 경우에는 종교적인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잘 맞지 않고 루안다 같은 그 경제적 실리, 농업 노동력 부분은 이제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토지가 워낙 넓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난민이 일단 어느 황무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난민에게 어떠한 그 개간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안다는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한국의 인구 밀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토지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루안다 사례를 맞춰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 검토해야 한다는 것, 난민 정책을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치 엘리트에 주목을 하는데요. 지배 연합의 이해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지배 연합의 이해가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특정 정책 선호, 즉 난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로 이어지는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란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정치 엘리트의 제1의 목표는 정치적 생존이고, 이런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난민 정책을 어떻게 정치화하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부분은 조금 뭐 이론적인 부분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간이 혹시 있다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제 사례 연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학위 논문은 국가 내 변화, 그리고 국가별 차이 분석을 하는데 제가 할 것은 세 번째 사례, 즉 2015년 부룬디 위기에 대한 양국의 난민 정책이 어떻게, 왜 달랐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와 루안다는 아주 붙어 있는 나라고요. 부룬디 위기를 똑같이 맞이하였지만 한 국가는 배척국으로, 한 국가는 포용으로 갔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현지 조사 부분 말씀드리면 16년 말에서 18년 1월까지 루안다에 있었고요. 그리고 19년 7월에 서울대 지원을 받아서 탄자니아 루안다 현지 조사를 다시 한번 수행하고 왔습니다. 탄자니아와 루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난민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탄자니아의 난민 배척 정책이 부룬디 위기를 기점으로라기보다는 부룬디 난민 위기가 날 시점 이전부터 이미 난민들에게 배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72년 부룬디 난민 귀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탄자니아는 2015년 이전에 1972년에 유입된 부룬디 난민이 20만 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사업이 2005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미 교포처럼 2세대, 3세대 난민들이 이미 탄생을 하고 굉장히 탄자니아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선을 앞두고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배척 정책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난민들의 귀환, 송환을 추진을 했고요. 루안다 같은 경우는 부룬디 난민 위기 이전에 민주콩고 난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캠프에만 격리가 되어서 바깥 출입도 전혀 불가능하고 굉장히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려지기도 어려운 통제구역이었는데 부룬디 난민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룬디 난민은 우리의 동포나 다름없으니 사회 구성원 지위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격리됐던 민주콩고 난민에게까지 이 포용 정책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룬디 난민 위기를 보여드리면요. 부룬디는 이 하얀색이 부룬디고 주변의 파란 국가들은 지금 이 난민을 지금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인데 저는 바로 위에 있는 이 루안다와 탄자니아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룬디 마하마에 있는 부룬디 난민 캠프 모습이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부룬디 경계가 되어 있는 이 서쪽에 세 개의 큰 난민 캠프가 있고요. 루안다 같은 경우는 전역에 난민 캠프가 있는데 우측 제일 끝에 큰 동그라미가 이제 마하마 난민 캠프, 즉 부룬디 난민 캠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것이 나타났는지 이제 탄자니아를 먼저 보게 되면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장기 집권을 해왔고요. 그러던 가운데 2010년 2000 1995년에 첫 다당제 선거가 된 이후로 높은 지지율로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점점점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의 득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0년에는 아주 거대한 그 국무총리급이 다 연루된 그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난민에게 좀더 우호적이었던 그 전통주의자 파들이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식민지 유산으로 왔던 정당 내 계파 갈등이 작용을 했고 또 난민 배출국과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부룬디 난민을 보내주는 거죠. 부룬디 정부가 훨씬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배 연합의 이해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도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2005년에는 최고 득표율, 사회주의의 전통주의자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런 기조가 2010년까지도 이어지다가, 2010년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자, 2015년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전통주의자는 실각을 하고, 민족주의 혹은 그 탄자니아의
개별 국가로서의 국익을 강조하는 실리주의자들의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난민 귀화 사업 같은 난민 친화적인 정책은 대부분 폐지가 되고요. 난민들은 사회 악이다. 난민은 탄자니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 탄자니아 일자리 문제, 치안 문제 모두 난민들이 저지르는 거다. 이런 식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2018년에는 부룬디 정부와 1대1 정부 간의 그 위로부터의 합의를 맺어서요. 부룬디는 이제 안전하니까 난민 송환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거의 강제적인 송환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당시 국제사회는 이 난민들에 대한 부룬디 정부의 보복이 워낙 심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합의로 이런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즉, 부룬디 위기 대응은 지배 연합 내에서 이런 계파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의 인기 영합주의와 실리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루안다인데요. 루안다는 이렇게 지금 난민들에게 이주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을 제공을 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노사이드의 피해자였지만 승리를 했던 소수 집단, 우간다 투찌계의 종족적인 우위를 정치 면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요. 루안다 같은 경우는, 투찌가 피해자지만 승리를 한 집단인 루안다 제노사이드 승리자 투찌는 전 국민의 20%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우간다 난민 캠프 출신의 투찌는 뭐 상위 1,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루안다 부룬디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부룬디 자체는 형제국이지만 부룬디 정권이 루안다의 가해자인 후투 정권이기 때문에 적대적이고 하지만 한국과 북한처럼 종족 언어 문화가 유사합니다. 또그 루안다는 국가가 워낙 작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 자원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민주콩고를 후투 반군을 처단한다는 목적으로 사실상은 자원 밀반입을 하기 위해서 민주콩고를 침공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카가메 대통령의 장기 독재 야욕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국제 원조가 줄어들어서 한마디로 이 우간다 투치는 굉장히 고립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유 박사님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네. 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루안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원조 부분에서 2012년 민주콩고 침공 시기에 원조가 굉장히 줄어들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 개정 때도 원조가 급감하였다가 부룬디 난민 위기 직후에는 원조가 급증하고 사실 난민 캠프 나그 난민 사업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난민 원조 비율을 이제 전체 원조 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원조가 계속 회복 추세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안다 같은 경우는 우간다 투치라는 지배 연합이 자신들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사이가 나쁜 후투 정부에서 넘어온 부룬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치 엘리트의 종족 우위 확보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나라가 한 위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난민 정책을 나타내게 된 것은 결국은 정치 엘리트 지배 연합의 이해를 통한 선호가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제 연구의 함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난민 정책 원조를 할때 수원국의 정책 목표 검토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루안다 같은 경우는 난민 정책을 통해서 독재 그리고 후투족에 대한 차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타 뭐 다른 함의들은 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 여름에 학위를 마치셔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제 논문인데요. 네, 아마도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압축적으로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 송 교수님, 뭐이 논문에 대해서 아마도 뭐 많이 알고 계시고 이해가 제일 깊으실 걸로 기대하는데, 네, 또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유 박사님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장기영 교수님이 저한테 토론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논문인지 모르고 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유 박사님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제가 딱 10년 전 이맘때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제 학위 논문을 발표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난민 관련 논문을 발표했더니 그거 재밌기는 한데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그 평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까 이승주 선생님께서 뭐, 한국 사회도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또, 유 박사님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이 정말 그유 박사님의 필드 경험에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문헌이나 통계 자료로만 그 연구를 하기보다 이렇게 자기 본인의 필드 경험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생생한 연구가 될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발표는 사실은 학위 논문 전체에 거의 뭐 상당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셔서 발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초점이 흐리긴 했는데 이 논문이 가진 여러 가지 측면들을 조금 앞으로 유 박사님이 학술 논문으로 좀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학위 논문은 그렇게 정책 비교로 갈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 논문이 가지는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난민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지배 연합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의 이 논문이 정말 탄자니아와 루안다에서 지배연합의 이해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것이 난민 정책의 개방에서 배척으로, 배격에서 포용으로 바뀌는 부분을 좀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두 나라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결국 지배연합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서 난민 정책이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는 일반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두 나라의 지배연합의 이해관계 변화가 좀더 부각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이 먼저 나오면 이 학위 논문의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논문이 정책적인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 박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게 난민 문제를 빼고, 예를 들면 이민자 문제라든지 모든 뭐 다른 외국의 이민 정책이든 뭐 국경 관리 정책이든, 정책의 쉬프트잖아요. 정책 변화한 게 종속 변수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일반적으로 정책 쉬프트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정책 전환이라는 게 아주 점진적인 변환이 아니라 극과 극으로 아주 상반된 정책 전환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 박사님은 정말 이 정책 전환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조건들, 급격한 전환들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들을 계속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에서 유 박사님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난민 정책이 두 나라에서 좀 바뀌었는데 뭐 선거에 의한 변화, 그것만으로 과연 이게 바뀔까?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정 정도의 조건이지 않을까, 컨디션이고, 또 다른 독립 변수는 없을까라는 그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두 나라의 대체적으로 내부의 정치적인 관계들을 중심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나 지금 학위 논문 과정에서는 되게 타당한데, 한편으로는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거는 국내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그 주변 국가의 관계도 있고, 북한과 중국이면 주변 국가 간의 관계인데, 이두 나라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종을 둘러싼 두 나라의 관계도 되게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자니아도 어느 한 시점에 주변 국가와 부르키나파소라든지 부룬디 난민들이 왔을 때그 난민들에 대한 그 국가의 관계 또는 그 부룬디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서 난민 수용하는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연합에 대한 국내적인 지배연합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외교적인 국내 국외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난민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 좀 현상 기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당위성을 주장하는 걸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지배연합과 난민 정책의 전환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좀 난민 문제는 케이스잖아요. 일종의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연구하는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좀 어떤 테마를 발굴해 나가려고 좀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난민 문제를 연구했다고 하면, 일종의 그냥 인도적인 문제, 인권 문제로만 갈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되게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으로도 갈수 있거든요. 일반화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갈수 있는데 이 논문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한국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크게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두 나라의 케이스를 보면서 지배연합의 변화가 난민 정책의 어떤 큰 변화에 영향을 줬다면 한국 사회에는 그것은 어떻게 유의미하게 적용해 볼수 있는가? 지금 조금 학위 논문 쓰느라 너무 바쁘셨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이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오늘 이 페이퍼에 다 담고 있는데 그 가설 위주로 조금 이거 오늘은 이제 모든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 테마별로 이 논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충분히 이 되게 이두 나라가 시기별로 이 아주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되게 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테마별로 좀 가설을 세워서 논문을 좀 발전시켜 주시면 우리 한국 국제정치학회에 아주 신선한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겸, 코멘트 겸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논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셔서 좋은 코멘트와 질문 해주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혹시 다른 선생님들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함께 묶어서 유 박사님께 저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누구 계시면은,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일단 그 유혜림 박사님 그 논문 보고 이렇게 필드워크를 철저하게 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부럽고 여기서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 바탕으로 좋은 논문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적인 틀, 그 지배연합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그 지배연합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기존의 그 연구들은 주로 지배연합의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배연합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지배연합이 크다고 하는 것은 지배연합의 구성원들의 리더가 많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주로 공공재 성격의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반면에, 지배연합의 크기가 작은 그런 국가는 사적인 그런 재화들을 주더라도, 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나름대로 이 국가 지도자가 훨씬 더 재량권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특히 전쟁에서 하물며 이 지배연합의 크기가 적은 국가는 전쟁에서 지더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블러핑도 많이 하고 위기 상황에서 뭐 그런 식으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론이 전개되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님 발표를 듣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배연합의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전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민 정책이 변한 것은 또 지배연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엄밀한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 탄자니아와 르완다를 넘어서서 만약에 일반화 시킬 때, 과연 지배연합의 이해관계 변화로 끌고 갔을 때 확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그 지배연합의 뭐 사이즈라든지 뭐 슬랙톨의 선거인단의 뭐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접목해서 좀더 비교 컴패러블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 네, 장 교수님 질문. 뭐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저유 박사님의 논문의 굉장히 장점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치학계에 기여하실 점은, 이런 망명 이슈를에 대한 어떤 폴리티컬 퍼스펙티브를 많이 넣으셔서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아마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실 것 같고, 근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디펜드 하실 일이 아마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장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저도 논문을 좀 보니까 지배연합의 정책 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결국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각국의 제도적 맥락, 그리고 식민지 유산, 난민 배출 국가의 관계, 지배연합의 지대 추구 방식, 이렇게 4개 지적하고 계신데, 이 가운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마지막에 지배연합의 지대추구 방식 하나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설명할 때, 특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개별 국가 내에서의 난민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실 때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변수는 지금 지대추구 방식인데, 그럼 이거가 핵심 변수로 다루시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질문과 코멘트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유 박사님께 4분만 딱 드릴게요. 4분 내에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만 하세요. 네. 네, 선생님들 귀중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논문의 가장 큰 약점은 어떻게든 감출 수가 없구나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지배연합 사이즈 같은 부분이 제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앞으로 사실 제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배연합 사이즈의 변화가 사실상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제 논문과 같이 접목시키는 것까지는 결국 해내지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결국 변화를 설명하는 게 지대추구 방식밖에 아니야? 이게 그럼 지대추구 방식은 왜 변한 거지? 까지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지배연합 사이즈에 따른 이런 그 집권층의 어떤 동원력, 정치적 동원력, 엘리트 내의 동원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제가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사례별로 쪼개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그 테마별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방식의 연구 논문을 기술해 보라는 송영우 선생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좀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아직까지 해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뭐그 밖에 제가 이제 이 난민 연구가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기술로만 끝나지 않게, 또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잘 바라봐야 됩니다라고만 끝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은 저는 역시 이렇게 political perspective를 계속 강조하는 연구를 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그 난민이 수용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좀더 난민에 대한 최근에는 이제 개발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난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동력 혹은 여타 다른 것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스탠다드 개선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난민 문제가 국내 갈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국은 수용국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차근차근 또 다른 테마로 풀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한 글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멘트들 들어주신 거 바탕으로 계속 연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연구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이게 뭐 덕담 수준을 넘어서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는 논문으로 생각되어지니까요. 계속 디벨롭 시켜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송 교수님 편하게 저 계실 때까지 계시다가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저 계속 우리는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우리 이재준 박사님 발표로 넘어갈까요? 네, 이 계속 박사님 듣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러시면 좋고요. 네. 예. 박사님, 죄송하지만 15분 이내에 반드시 끝내주시면 제가 대단히 아, 감사드릴 네, 알겠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은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그 논문은요, 그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한개 주장을 쪼개서 영미권 저널에 발표 게재하기 위해서 투고 심사 중인 논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박사님, 제목은 이념과 그 권력 승계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부터 그리고 이론적 분석들, 중국 사례, 북한 사례,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질문은 1인 지배에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승계의 안정성은 왜 달랐는가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갖는 이제 질문이 갖는 함의는 결국 권력 승계의 제도화가 중국 공산당에서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약화되고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권력 승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의를 갖는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지배연합의 이념적 선호가 분화할 경우에 권력 승계의 안정성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정당, 그래서 레닌주의 정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념적 선호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이념적 선호에 따라서 파벌을 형성하고 또그 파벌이 어떤 그 당내 노선 투쟁, 이념적 변화에 따라서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그리고 또 그러한 파벌의 부침에 따라서 다시 지도자의 권력이 유지되거나 또 상실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저의 주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차별점은 비교 사례 분석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중국의 권력 승계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비교했다라는 점이 강점이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또 공격이나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중국하고 북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오쩌둥에서 화고풍 그리고 김일성으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과정이 비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그 당시에
중국의 권력 승계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 결과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과 북한이라는 어떤 규모의 문제, 그리고 문화, 뭐 체제, 뭐 여러 가지 비교가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중국의 실패로부터 학습되어 간 어떤 의도된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권력 승계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게제 기본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들은 좀 넘어가서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승계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제도주의적 경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엘리트 정치가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 승계는 안정화됐다라는 설명이 사실은 거의 주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도주의적 설명, 그 제도라는 변수에 대한 분석들은 중국이라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제도화 이전과 제도화 이후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그 변수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권력 승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과연 제도라는 단일 변수만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연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제도 외적 변수를 발견하고자 했다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이제 분석들로 저는 이념적 피드백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선호하는 이념이 계속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수가 선호했던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념이 부정적 결과 혹은 긍정적 결과에 따라서 그 이념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피드백과 이념적 선호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정치 엘리트들은 그 지도자와 지도자의 후계자에 대한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들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계자의 함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인 지배 권력 구조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임자의 이념을 부정할 수 없고,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배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선호가 이렇게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는 여전히 전임자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후계자의 함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후계자가 지배연합의 지지를 상실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퇴진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후계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퇴진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불안 권력 승계의 실패,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이제 권력 승계가 불안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보면 화거펑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의 계승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승계받는다는 성공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배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선호가 분화되고 또
또 분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수 지배연합 정치 엘리트들 다수가 지지하는 이념적 선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지배연합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것이 화고평의 퇴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고평보다는 훨씬 더 문혁에 대해서 그 원리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문혁 급진파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거고요. 그 문혁 급진파의 도전은 화고평이 극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문혁을 계승할 것이냐 아니면 문혁을 부정하고 실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적 노선 투쟁이 벌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배연합 정치 엘리트 다수는 문혁을 극복하고 새로운 실사구시라든가 실천론 이런 어떤 이념적 변화로 가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고평은 이러한 정치 엘리트들 다수의 이념적 지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기 3중전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역사 결의 과정에서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들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과오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화고평은 이를 부정하기가 굉장히 마오쩌둥의 이념을 부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결국 이러한 후계자의 함정으로 인해서 화고평이 퇴진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뭐가 달랐는지라는 점. 북한은 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노동당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분화 과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에는 김일성의 1인 지배 권력 강화와 그리고 김일성 이념의 단일화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북한이었던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권력 승계 과정과 북한에서 있었던 권력 승계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1인 지배 권력 구조 속에서 권력 승계 작업을 했지만 모택동의 이념, 모택동의 그 권력 승계는 지배연합의 이념적 분화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는 지배연합에서 이념적 분화가 차단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권력 승계 안정성 차이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념적 단일성 속에서 어떤 빨치산이라는 단일한 집단이 지배연합을 독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김정일에 대한 이념적 지지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고평과 김정일 모두 전임자의 이데올로기,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하는 형태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화고평은 퇴진을 하고 김정일은 종신 집권에 성공했던 주된 요인은 바로 지대연합 정치 엘리트들이 갖고 있었던 이념적 선호와 그리고 이념적 선호의 분화 과정에서 이념적 피드백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권력 승계 안정성이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념 빨치산 지배연합의 이념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 2세대, 3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념적 단일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화거펑과 김정일의 어떤 권력 승계 안정성의 차이는 바로 이제 화거펑 같은 경우는 이러한 후계자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던 반면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김정일 자신이 추구하는 전임자의 이념과 그리고 지배연합의 단일한 이념적 선호가 일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배연합의 지지가 공고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함의는 결국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권력승계 제도화가 이제 후퇴한 상황에서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이념적 단일성을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그 권력승계 과정이 5년 이후가 될지 10년 이후가 될지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공산당 지도부의 이념적 선호의 분화 정도가 시진핑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함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박사님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방대한 연구 같은데 이 또 그 이데올로기 이념적 선호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동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재준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흥미로운 그 논문을 읽었고도 이 정책적 함의가 굉장히 있는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 독재 체제 국가에서 이제 권력 승계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념 선호도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또 이념이 상충될 때 분화될 때라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이제 권력 승계의 이제 불안정 요소로 이제 작용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 중국의 사례하고 이제 북한의 사례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이고 또 특히 중국의 1세대 지도부에서 2세대 지도부로 이제 그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 지배 연합의 이념적 분열이 승계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굉장히 이제 새롭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의 함의 차원에서 이제 볼 때 박사님께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중국 현재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인권 중시 또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제 분파들이 분명히 지배 연합 내에 이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시진핑 지도 체제 이후에도 이 승계구도에 이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연구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그 함의도 분명히 있고 또 결국에 국내 정치 요인이 이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뭐 이 도메스틱 소스 포인 폴리스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의 결과 주장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또 연구 방향성하고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그 박사님께서 이제 명확히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서술해 주셨듯이 이 권력 승계의 이제 종속 변수를 본다면 사실상 이게 이제 그 권력 승계를 이제 종속 변수를 본다면 뭐 여러 모델을 이제 제시해 주셨어요. 선행 연구에서 이제 실권 장악 모델, 그리고 파벌 모델, 또 제도주의 모델이 이제 독립 변수로 작용하기보다는 이념 선호도가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중국의 그 1세대 지도부의 핵심 세력인 핵심인 이제 마오쩌둥에서 이제 화거펑으로 권력의 이양이 추진되는 시기가 마오쩌둥이 이제 사망한 76년부터 본격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시기가 66년부터 76년까지 이어졌던 이 10년간의 중국의 이 전체 큰 그 상처를 남긴 문화 대혁명이 이제 종식이 된 이 직후이기 때문에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났던 시기라고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요. 또 마오쩌둥의 이념적 노선을 바탕으로 이 지속적 혁명을 주장하던 이 화거펑을 위시로하는 이 범시파 세력하고 또 덩샤오핑을 위시로하는 이제 그 개혁파 간의 이념적 충돌을 하면서 정치 충돌이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개혁파가 승리함으로써 개인 독재 국가에서 권력 이양이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국의 이제 근대 정치사에 대한 분석을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논문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참고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과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념 선호도가 그 개인 독재 국가의 승계구도에 중요한 독립으로서 작용을 한다면 제가 궁금한 점 뭐냐면은 같은 이념적 성향을 가진 다른 후보자의 등극이나 경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현재 시진핑 5세대 지도부는 사실상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또 이제 국가안전부 등 이제 강경파들이 중국 정치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시진핑을 추대하고 옹립하는 형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개최될 24당대에서 장기 집권에 이제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비슷한 이념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도자 선출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권력 이양 제도를 보완하여 장기 집권을 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더 폭넓은 어디언스를 가질 수 있다. 비교정치적인 차원에서 그 좋은 논문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볼때 덩샤오핑이 이제 집권하게 된이 지배연합 내 세력 간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해석도 분명히 할수 있는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이제 핵심 권력 이너서클에서 이제 밀려나갔던 이 원로 세력들, 혁명 세력들이 하나둘씩 다시 이제 하방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서 이 새로운 이 정치 세력으로 등극하게 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덩샤오핑을 위시로 한 그러한 공산당 세력들이 비호하고 있었던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당국관계 차원 그리고 군통제의 문제 또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권력이양에 대한 그런 해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저자가 이제 그 말씀해주신 이제 파벌 모델 그리고 제도주의적 모델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왜 해석이 안 되는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왜 설명 효력이 없는지 그 부분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부분 설명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궁금한 점 뭐냐면은 이론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역사적 제도주의론의 기반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그 박사님께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케이틀린하고 스티븐스타이머의 논문을 인용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프리퍼런스 초이스 아이디어, 이 생각이 제도를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문화적 제도주의나 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뭐 이분 이외에도 이제 마크 브라이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위대한 그 전환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형성은 결국에 아이디어 매터,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생각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제도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제도가 분리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 그 언급해 주셨으면은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경험적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팩트 체크할 부분인데 저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에서 한번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의 2세대 지도부 이 권력 이양부터 이 3세대 지도부 또 4세대 지도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 마오쩌둥하고 이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개인 독재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마오쩌둥이 이제 69년도 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이 류사치로 그 류사치에서 이제 린비아오로 이제 바꾼 이유가 이념적 선호도 때문이라고 했는데 린비아오가 이제 마오쩌둥의 이제 문화 대혁명을 지지하고 또 지속적 혁명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이념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이제 저자가 분명하게 그 말씀했고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그 류사오치라는 인물이 후계자였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58년부터 중국의 대륙을 강타한 이 대약진 운동의 이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좌에서 물러나서 59년부터 69년까지
이 중국의 이제 국가 주석직을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 라이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스 샤오치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홍위병을 이제 위시로 권좌를 되찾으려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 권력 투쟁에 관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개인 독재 체제에서 국가에서 상향 이념을 가진, 그리고 상향 이념은 승계구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동의하고, 이 중국 정치 이제 분석을 넘어서 이제 북한 정치를 이해하고 이제 분석하는 데도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라는 연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분석을 내주셨고 또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지속해 주시고 또 학계의 중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아주 세세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 박사님이 저 저널 리뷰 과정에서도 아마도 받으실 질문 같은 것들도 이미 선제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리바이즈 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코멘트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 들고요. 네, 역시 다른 분들의 질문이나 코멘트 계시면 먼저 받고 다 묶어서 이 박사님께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우리 장 교수님이나 유 박사님, 홍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주시고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저도 하나의 질문만 드리고 이제 이 박사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아이디올로지컬 프레퍼런스로 설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도 이제 룰링 코알리션 개념도 또 쓰시고 이런 것들은 논문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 논문의 아주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연구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발표 PPT에서 하실 때 보니까 이 피드백 메커니즘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논문에서는 이 피드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피어슨도 인용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논문에도 한 두어 문장으로 그렇게 또 설명도 하시고, 이게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게 그냥 메타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신다면, 이거는 논문에서 지금 한 두 문장 쓰신 것처럼 뭐냐면 파지티브 피드백인지 네거티브 피드백인지, 그리고 파지티브 피드백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무엇인지,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무엇인지, 그게 이제 아이디올로지컬 프레퍼런스의 다이내믹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논문의 중요한, 그러니까 논문의 논리를 좀 명확하게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 말씀은 이제 다이내믹스를, 변화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메타포 정도로 사용하신다면 물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을 테고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하는 것도 이 논문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정도 질문 겸 코멘트입니다. 네. 이 박사님,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정도 내에서 답변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논문 수정하면서 다듬어 보완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장기 집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최근에 나온 이제 역사 결의가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역사결의 과정은 이제 화국펑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 역사결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집단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난 3월부터 계속되어 왔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시진핑이 내세웠던 이제 신시대라는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어떤 이념적 이념이 사실은 공산당 전체가 집단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공산당 간부들에게 이제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사됐을 가능성도 물론 있고, 그리고 실제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모두 다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 결의 과정들을 보면 시진핑의 이념과 정책들이 사실은 이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체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진핑의 권력 승계 과정이 시진핑의 이념을 계승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공산당 지도부와 공산당 간부들의 상당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진핑의 장기 집권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후계 과정도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다음 이제 3기, 시진핑 3기가 유력하다라고 지금 거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3기 과정에서 참혹한 이제 정치적 실패라든가 중국 정치에서 위기가 닥친다면 또 다른 또 이념적 전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또 시진핑의 후계 구도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다시 이제 마오 시기에 나타났던 권력 승계 불안선성이 재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동민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피해 간부의 복권이라는 것이 이후에 이제 집단적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박사학위 논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소논문에서는 그 부분을 넣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빼긴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디어라는 이제 담론적 관점을 제시를 한 거는, 그 이념, 우리가 흔히 이제 이익이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나 상당히 파워풀한 얘기인데, 이념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나오면 정말 이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반론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담론이라는 분석, 그리고 이념이라는 분석을 가지고 어떤 정치 현상을 분석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아이디어와 제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담론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이제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호라는 아이디어가 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도 아이디어에 따라서 규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왜 화거펑이냐, 다른 이후에 뭐 이런 권력승계 과정도 있는데 왜 화거펑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권력승계 제도화가 존재한다라는 이제 반론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권력 승계가 제도화됐다라고 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제도에 의해서 구속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의 권력 승계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 시기를
비교 대상으로, 시기적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사워치 이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고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맥바커 책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많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많은 중국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은 또 맥바커 얘기에 대해서 맥바커 어떻게 마오쩌둥의 권위가 흔들린 적이 있느냐 또 이런 말씀들도 또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적 설명들을 좀 풀어 나가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앞부분을 좀 줄이고 피드백 얘기를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덜 이렇게 강조가 된 부분은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주된 분석들로 좀 다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4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홍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역시 한 15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고요. 네, 그거에 이어서 또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발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40분간 더 긴장하고 있었던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20년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화여대 사회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 분야이고요.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그리고 또 다자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그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주신 장기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론 맡아주신 이승주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잘리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오늘 발표할 그 논문의 주제는 동아시아 협력의 불가역성과 한중일 상호관계의 내재화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토론용 발표문은 그 저널 서브미션 염두에 두고 작성한 페이퍼인데요. 그것은 오늘 발표할 논문의 그 챕터의 일부를 수정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제출했던 토론용 페이퍼에 국한하지 않고 박사 논문 전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박사학위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와 연구, 동아시아 협력의 불가역성과 한중일 상호관계의 내재화라는 타이틀로 논문을 작성하였고요. 제1장에서는 서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작동 기제와 공고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요. 이 장에서는 각 국가의 지역 협력과 관련한 외교 전략과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여러 국제기구 멤버십의 중첩으로 인한 협력 의지의 반복과 구체적 실행 요인이 3국 협동 작동 기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3국 간 협력의 지속과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의 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그 어떤 대질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구의 발전 과정을 냉전기부터 1997년 아세안 플러스 3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시기 한중일 3국의 지역 협력에 관한 주요 이니셔티브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그 한중일 협력의 형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1997년 아세안 플러스 3가 개최된 이후에 한중일 간 3국 협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TCS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각국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와 외교 전략에 대한 논의를 고찰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이후 한중일 간 협력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그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에 관한 1997년부터 2007년 시기와 아세안 플러스 3와는 별도의 그 3국 간 정상회의가 시작된 2008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그 어떠한 요인들이 그 TCS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제6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 플러스 3와는 별도로 구축한 TCS를 통해서 제도적 협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결론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이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 연구가 한중일 간 3국 관계 연구에 준 함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논문의 리서치 퀘스천은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의 형성이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제도적 협력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은 사실 기존의 학문적 이론들 대부분이 그 3국 협력의 존재는 물론 그 가능성조차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이제 국제 국가 관계 중에서 한중일 3국의 그 협력 관계에 주목한 이유는 역사적 이유와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그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론적 관점대로 동북아시아 3국 간에는 제도적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만약 그렇게 보아야 한다면 현재 한중일의 멤버십이 중첩되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역 협력체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한중일 3국이 TCS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여타 동아시아 지역 협의체들처럼 단순한 대화의 장이 또 하나 더 생긴 것뿐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따라서 제 논문은 한중일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이 구축되어 나갔는지 살펴봄으로써 3국 간의 협력이 실증적으로 형성 및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작동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3국 간 협력의 형성 및 구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을 각 국가의 지역 협력 외교 전략과 국제제도 멤버십의 중첩으로 인한 협력의 사슬고리 형성이라는 그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서 이제 이론적 경험적 설명을 시도하고 또한 그 협력의 성격이 점차 불가역성을 띄어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보았습니다. 제 연구에서 중점을 둔 연구의 분석 수준은 동아시아 국제정치 구조 속의 한중일 관계 차원입니다. 즉 이것은 동아시아 내 국제정치적 차원의 요인과 한중일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의 행위 요인들과 함께 고려하여 그 한중일 간 3국 관계 수준에서의 정상급 교류 및 정부 간 교류 그리고 교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그 어떤 분석 수준을 크게 국제 수준, 양자관계 수준, 그리고 국내 수준이라는 어떤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면 제 연구는 국제 수준을 배경으로 한 삼자관계에 집중하여서 단순히 다자주의 차원이 아닌 삼각관계 차원의 연구를 새롭게 시도한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다자적 관계 중왜 한중일 3국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선 한중일 3국이 이익이나 어떤 제도의 변수를 넘어서는 관념적 요인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과 활용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갈등의 요소도 될수 있고, 협력의 요소도 될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한중일 3국 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제정책적 검토가 주로 동아시아나 한중, 한일, 중일이라는 양자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기에 제 연구에서는 세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양자관계들의 합으로 보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삼각관계로 파악하여서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연구 검토입니다. 저는 우선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이제 분류하는 클래식한 방법대로 지역 협력을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시각을 크게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그리고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었고요. 그제 연구의 목적 자체가 기존의 연구가 말하는 어떤 제도주의적 프로세스와 한중일의 협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어서 저는 각각의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 및 지역 협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영역별 이슈, 그러니까 외교안보, 경제사회에 관한 입장으로 다시 분류하여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그 냉전 이후로 전개된 지역 협력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EU와 같은 어떤 국제 협력 기구 또는 제도가 없는 현상을 지역 협력 기구의 부재, 그러니까 organizational gap이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저는 제 논문에서 1948년 냉전기부터 2011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동아시아에는 지역 협력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존재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중일 각국의 지역 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니셔티브와 외교 전략을 살펴보면서 한중일 3국 간 형성과 발전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백서, 일본 외교청서, 그리고 중국의 외교백서,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과 각 지역 협력체들의 공식 문서 및 의장 성명 등의 문서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중일 3국 협력은 형성과 발전 과정을 냉전기, 탈냉전기, 발전기, 도약기, 조정기로 나누어 볼수 있음을 파악했고요. 그각 시기별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유기적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냉전기 한국은 한미동맹 체결을 통해서 취약했던 국가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후에 자유우방 및 중립 국가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외교 활동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경제 문화 면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양자 관계를 넘어선 다자적 기구를 통해서 국내외적인 복합적인 위기를 관리하고자 했던 다양한 외교 전략을 시도했다는 것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냉전기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지원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으며, 비록 다자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한 공통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 수립을 하고자 했던 그 지도층의 변화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냉전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기본 중심 축으로 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강화 외교, 안전 보장 외교, 경제 외교 추진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에 중일 국교 정상화를 기점으로 동남아 중시 외교, 대아시아 중시 외교를 펼치고자 하는 그 일본의 외교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협력 질서 형성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냉전기 때 만들어진 지역 협력체는 아스팍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와 아세안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 아스팍은 그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72년부터 시작된 미중 관계 개선과 중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냉전 구도의 와해로 와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스팍의 종언과 관련한 경험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어떤 큰 이해를 가진 미국의 관여를 배제한 상황에서 영내 국가들만을 멤버로 하는 지역주의가 미국의 정책 변화라고 하는 어떤 외부 변화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도 많은 시사를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동아시아 특징을 단순히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는 수직적인 일방주의 집합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어떤 일면만 볼뿐또 다른 일면인 아스팍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는 그 과정 전체를 부인하고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연도를 잘못 표시했어요. 다음으로 1992년부터 90
7년에까지 탈 냉전기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는 APEC을 거쳐서 ARF, ASEM, 아세안 플러스 3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3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협력체들이 유기적으로 창설되었고 이에 한중일 3국은 멤버십을 공유하면서 여러 협력처에서 공통의 다자적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여러 이들 협력체 지역 협력체들은 점차적으로 의제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화를 도모했고 제도적인 운영의 측면에서도 좀 더 세련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냉전기부터 1997년 아세안 플러스 3 계기 첫 비공식 3국 정상 모임이 발생하기까지 동아시아에는 지역 협력이 존재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중일 3국 정부의 지역 협력과 관련한 외교 전략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던 어떤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들의 구축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내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의 사슬고리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7년 아세안 플러스 3 이후는 동북아 지역 정치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이며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이 펼쳐진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중일 3국이 인식하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관해서 1998년부터 2007년 시기와 아세안 플러스 3와는 별도의 3국 간 정상회의가 시작된 2008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고요. 아세안을 플랫폼으로 삼아 만남을 이어가던 한중일이 아세안이 빠진 독자적인 한중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국가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에는 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원심력과 그 다음에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한중일 3국은 1997년 이후 원심력과 구심력을 함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국이 만들어내는 어떤 원심력과 구심력의 전체적인 방향의 벡터로 보니 지역 협력과 관련된 각국 외교 정책의 방향이 원심력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3국 간의 협력의 부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역외로 발산하려는 3국 외교 정책의 원심력이 동아시아의 불가역적인 협력이라는 구심력을 압도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한중일 3국 간 협력도 불가역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그 협력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제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은 협력의 불가역성 개념과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라는 새로운 접근 개념이고요. 이들 개념을 통해서 한중일 3국 협력 문제에 관한 설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선 협력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요. 즉 협력이 갈등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은 갈등과 혼합되어 있고 행위자들이 실질적이든 잠재적이든 정책을 중심으로 갈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협력은 모든 국가의 이익이 대립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조화 상황도 아닙니다. 부조화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공통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관계의 안정기와 불안정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지 협력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논의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협력의 불가역성 개념과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중일 3국 협력 문제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협력의 불가역성이란 협력이 진행되었을 경우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과 같이 이전의 비협력적인 단계로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들이 기존 협력의 경로를 되돌리고 싶어도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기존에 해온 협력이 설사 예상치 못했던 외적 충격이 온다고 해도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ABC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문건화하여서 실행에 옮기자는 어떤 협력에 대한 레짐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행 시 제재나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ABC 국가 간의 협력은 불가역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가역적인 협력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협력이 불가역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협력은 이미 제도적 협력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는 동일한 행정, 법 제도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가시적인 통합기구나 국제제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협력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유사하게 나타내는 협력의 양상, 즉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이 장기간 불가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라고 개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화된 비제도적 협력의 패턴은 주로 국가가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 정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서구의 시각에서는 어떤 레짐 체인지가 없다면 개혁, 리폼이 없다고 보지만 탄력성이라는 어떤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보여주는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은 비단 역사 문제부터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그리고 영토적 갈등과 같은 재반 문제의 미해결,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한일, 한중, 중일 간의 양자 갈등이 있어 왔지만 그러한 재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3국은 갈등 상황이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아세안 플러스 3를 통해 아니면 APEC과 ASEM을 통해 그리고 ARF, ACD, EAS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고 동아시아 여타 국가들과 함께 협력 계획에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통해서 동아시아가 유럽과 같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동아시아의 상황을 현상적, 구조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연구의 분석 결과 저는 첫째,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사슬고리형 협력 기제의 작동 변수와 둘째, 한중일 3국의 국가 외교 정책의 방향이 한중일 간 협력의 양적, 질적 심화를 이루어가는 큰 변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지역 협력 외교 전략과 각 시기별 동아시아 협력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각국의 외교 전략이 동아시아 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지만 3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냉전기부터 현재까지의 3국의 외교 전략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양자관계와 다자관계를 분리하여 대응하면서 다자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양자 간의 문제 혹은 자국의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층위의 교류를 즉각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 발생 시에 한국 방문 금지 등이 그러합니다. 3국의 외교 정책 방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3국 협력의 어떤 형성과 발전을 야기하며 동시에 정체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력의 정체를 유발하는 외교 정책을 한중일 3국 중 어느 누군가가 장기간 펼칠 경우에 그 협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연속적으로 다자관계를 거부하거나 양자관계를 거부할 경우에 어떤 국가적 손익 계산을 따져본다면 현실적으로 한중일은 장기간에 그 상대국에게 어떤 적대적인 시그널을 주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상대국에게 적대적인 시그널을 주었을 때 그것은 이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촘촘하게 얽혀있는 어떤 국내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는 한중일 정상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3국 모두가 협력을 하자와 협력을 하지 말자와 같은 갈등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협력을 했을 때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협력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협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중일 3국이 공유하고 있는 멤버십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표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들에서 논의되어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협력 의제들을 정리하여서 어떠한 기능적 협력들이 중복되고 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외교 문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참고한 외교 문서에는 조약을 비롯해서 각종 행동 계획 및 의장 성명, 정상 간 공동선언, 외교 백서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조약이나 의장 성명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의장 성명의 경우에는 그 자체 의장 성명의 경우에는 그 자체 어떤 레짐이나 제도, 기구의 어떤 가이드라인이자 행동의 지표이며 행위의 결말을 보여주는 대표성과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지역 협력체들의 행동 계획이나 의장 성명의 공개 내용을 보았을 때 과거에는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만 공감하는 정도로 붙이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협력의 밀도에 있어서도 부침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의제가 확대되었고 또 본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이 포함되었고 실행 검토 차원까지 약속, 명기가 되어 있는 문건이 많았습니다. 예, 이 그림은 각 지역 협력체의 개최 현황을 시기별로 연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슬고리형 구조를 표현한 것인데요. 2008년 이후에 한중일 3국 정상은 동아시아 영내의 유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최소 6번에서 7번 정도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2008년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6, 7회 정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셈인데요. 기존에는 양국 간 관계의 경색이 어떤 협력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면 현재 3국이 보이는 양태는 양국 간 갈등이 있더라도 3국 협력에서 빠질 수 없는 협력의 사슬고리 구조 속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근대화는 또 다른 모습의 세력 균형 형태를 이루어가는 한중일 협력을 바라보므로써 그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고 협력의 불가역성과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삼국 협력에 관한 국제 정치학적 논의를 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렬적이고 산발적으로 보이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협력기구의 부재라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 제 논문의 또 다른 의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연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먼저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이 논문의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문제의식 명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이 논문의 아주 커다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 한중일 협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중일 협력은 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일종의 미싱 링크 같은 그런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 미싱 링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싱 링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일 협력을 현실에서 또는 뭐 분석적으로 논의를 하긴 한데 되게 한중일 사이의 양자 협력, 그러니까 한중, 한일, 중일 이런 식으로 양자 협력 차원에서 주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홍 박사님의 그 또 설명 가운데서 소개해 주시는 동아시아 전체 지역 협력의 틀 속에서 한중일 협력을 얘기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있고 한중일 협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그 연구에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의 연구에 기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중일협력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삼각협력이고 홍 박사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삼각협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이론적인 기여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이게 삼각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협력과도 다르고 다자협력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삼각협력계 아주 독특한 다이내믹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쓰시는 용어 가운데 이제 네트워크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이게 삼각협력에서 이런 네트워크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보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네트워크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위자의 특성 그러니까 노드의 애트리뷰트를 떠난 그죠? 이게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또 협력의 독특한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논문의 기여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연구 주제를 새롭게 발굴해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멘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일단 논문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 그게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리더 프렌들리 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더 프렌들리 하려면 그게 물론 이제 그 어렵다고 하는 거의 의미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애브스트랙션의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추상성의 수준이 높아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키워드, 키 터미널로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냥 여러 가지 그러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두 가지 그 어려움을 두 개 다 느꼈어요. 송 박사님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중요하게 꼭 명확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홍 박사님 머릿속에서는 물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게 정의가 되지 않음으로써 리더들에게 오는 혼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연속성과 변화라는 복합적 차원에서 삼국협력. 이게 이해 못할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연속성, 변화, 복합적 차원, 삼국협력 이게 다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복합은 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삼국협력은 또 삼각협력과 다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그냥 일반 뭐 신문 칼럼이라고 하면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센텐스도 아니고 프레이즈죠. 그죠? 프레이즈인데 저한테는 연속성과 변화도 어렵고 복합도 어렵고 삼국협력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정의해 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티컬한 차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운 게 뭐 지금 핵심 용어죠. 불가역성. 그렇죠? 불가역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정의는 내리고 있으신데요.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조작적 정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불가역성을 얘기하려면 현재 협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줘야지 먼저 불가역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한중일 협력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물론 뭐 공동성명이라든지 하는 걸로 이렇게 사례로 보여주시긴 했는데 불가역성에 스스로 그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기준, 레퍼런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셔야 아 독자가 거기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나서 아 이게 불가역적인지 아니면 이게 가역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데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불가역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아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분석 단계로 들어가서 과연 불가역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검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주신 논문은 이론 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고도 좀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발표에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론 파트를 많이 주신 것 같긴 한데 아마 박사 논문에선 그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건드리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 파트의 논문이라도 불가역성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는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선행 연구 검토하시는 파트에서 선행 연구 대체적으로 뭐 아주 간결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특이한 게 최근 연구라고 해서 따로 섹션을 분리해서 검토하고 계세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에는 최근 연구가 충분히 최근은 아니에요, 그죠? 켄트 콜드의 연구도 벌써 10년이 넘은 연구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 또 우리 저 신봉길 대사님 연구도 있고 뭐 그렇게 박재훈 뭐 이런 연구들도 있기는 한데 다 충분히 최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기존 연구, 선행 연구 검토에 같이 녹여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론적인 파트의 그 논문을 주셔서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핵심 논의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한중일 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뭐 외부 효과 얘기도 하시고 뭐 이슈 연계 얘기도 하시고 또 평판 효과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게 이게 논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뭐 그 이슈 연계가 그 한중일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효과가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 왜냐하면 이슈 연계는 사실 양쪽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을 상대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강대국의 파워 폴리틱스의 관점에서 이슈 연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통의 이익을 찾아가는 우리가 넌 제로섬 게임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협력이라고 하지 않죠. 제로섬 게임으로 바꿔놓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제재를 당한다든지 이게 이슈 연계인데 강대국의 이슈 연계인데 이건 제로섬 게임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걸 우리는 협력의 범위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 연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력을 촉진하는 그 요소로 거론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맥락에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아시아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과 한중일 협력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데 이 논문에 굉장한 그 잠재력을 가진 파트이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아시아 협력, 지역 협력 틀 속에서 한중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지 단순히 그 지역 협력 틀 속에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것인지 안 그러면 한중일 협력이 이런 동아시아 협력 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한중일 내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 뭐 좀 필요한 것 같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 국제정치 이론 가운데 그러니까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행위자 수가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좀 논의해 주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인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의 내재화.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그죠? 우리가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을 얘기하면 그것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보는데요. 부정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거꾸로 그럼 제도화된 협력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반대가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도화되지 않은 협력은 결국 그 행위자들 사이에 기대를 수렴하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장애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또한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건 뭐 기존의 국제 정치 이론에서 잘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이 이런 기대 거래 비용의 증가, 기대 수렴의 어려움 이런 거를 뛰어넘는 협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협력에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협력의 장애 요인이잖아요. 기대 수렴하기가 어렵고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뛰어넘는 한중일의 협력의 기대 성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되면 이 논문이 향후 한중일의 그 협력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홍 박사님께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텐데요. 혹시 우리 오늘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간략하게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 누구 계신가요? 짧게 그 문헌 연구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그 서울대 신욱희 교수님 삼각관계 국제 정치 인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협력이 겉으로 외견상 협력이지만 이 협력 관 삼각관 이 관계에서 세 국가의 관계 산중일 협력 관계에서 어느 국가가 이득을 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국가를 뭐 그 이 디트머 이론에 따르면은 이 뭐 낭만적 삼각관계라고 표현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그 국가가 있고 나머지 국가들을 뭔가 조율하면서 나는 다른 국가든 그 국가만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있고 아니면 한 국가가 배제된 뭐 낭만적 결혼 관계 또는 뭐 그 세 국가가 서로 상호 의존 우호적인 그런 뭐 3인 1가 관계 신욱희 교수님 그런 식으로 디트머 이론을 가지고 적용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외견상 협력이지만 그 안에서 있는 모습은 더 동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박사님께서 얘기한 그 협력의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범할 때 규범 생애주기 할 때 규범이 출현하고 규범 폭포 그러니까 전파가 되고 규범 내재화 단계는 아무도 그 규범에 대해서 당위성을 뭐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단계잖아요. 이 협력의 그 불가역성도 아마 한중의 삼국 관계에서 더 이상 뭐 협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이제 의문시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이승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그런 이 협력의 불가역성 단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밝혀주시면은 훨씬 그 정책적이고 이론적 함의가 높은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우리 이용욱 교수님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드릴 거예요. 저는 고대 이용욱입니다. 그 아까 이승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불가역성의 조작화라든가 방금 강기영 박사님 말씀하신 저기 그 협력의 내용 이런 걸에서 좀 가까운 이론 제가 홍 박사님 이제 보실 이론이 가까운 이론이 백그라운드 컨디션을 하는 실천 프랙티스 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플리오하고 저기 누구지? 이스라엘 학자 누구죠 이름이? 저기 유니버시티 토론토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프랙티스 턴 그 실천 전회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있지는 않죠. 백그라운드 컨디션으로서 예를 들면 시큐리티 커뮤니티 같은 거에 이제 조작화가 그 커뮤니티 멤버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갈등이 있을 경우 그거를 세틀먼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 use of force, 힘을 사용하는 게 unthinkable하다는 게 그게 조작화의 그거거든요. 그 security community definition에 그런 것처럼 내재적인 뭐 제도화 협력이 제도화되지 않는 협력의 내재화 이런 게 백그라운드 컨디션일 거예요. 아마 이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 리터러처를 잘 보시면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꽤 그 잘 맞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정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이제 홍 박사님 많은 시간을 드리긴 그렇고요. 그래도 뭐 저 한 5분 내외로 해서 홍 박사님께서 답변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 협력의 불가역성과 그 제도화되지 않은 그 협력의 내재화에 대해서는 사실 박사 그 심사 때도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던 개념이고요. 이것을 조작화하지 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으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챕터를 그 중간 챕터에 모두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예 한중일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주었는지 이것을 논문에서는 보여주었는데 오늘 설명에서는 그 부분이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해가지고요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마지막에 그
한중일이 보여주는 어떤 비제도화된 그 협력의 어떤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TCS 부분에서 제가 논문을 또한 챕터를 활애를 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TC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 제도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은 이제 한중일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고 이것이 약간 지금은 현재 배아 단계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이제 만들어 놓은 이상 한중일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제 폐기하자, 이 국제제도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단계로 다시 거슬러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제도화되진 않았지만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협력에 대해서 한중일이 기대해 볼수 있는 성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TCS가 이제 좀더 활성화되고 이 공간 안에서 한중일이 좀더 그런 그 돈독해질 수 있는 적어도 이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어떤 군사력의 사용이라던가 어떤 그 권력을 기존의 관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진 않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더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더좀더 좋은 논문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여러 가지 포텐셜을 가진 논문이기 때문에 또그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또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작업 계속 해 나가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거는 오늘 뭐 다른 두 분의 박사님께도 공통 다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논문뿐만 아니라 본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원래 올해 국제정치학회 집행부 우리 이용욱 교수님, 뭐또 장기영 박사님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또, 저 같은 세대와 여러분 같은 신진 세대 사이에 이렇게 또 학문적인 또 교류해 나가는 좋은 뭐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교류의 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뭐 국제적착회 우리 연례대회가 또 12월에 곧 있으니까요. 그때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